안녕하세요. 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잽잽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제 영상이 처음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자, 잽잽이가 뭐냐면 펑크나 팝 음악에서 일정하게 연주하는 기타 연주 있죠. 요런 일정하게 16분 음표를 연주하는 이 리듬 주법을 통칭해서 잽잽이라고 부릅니다. 네, 요거 의성어겠죠? 잽잽잽잽 소리가 난다고 이제 표현하는 거겠죠? 네,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. 첫 번째로 처음 연습하시는 분은 이거 오른손이 왕복하는 것도 힘드실 거예요. 요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조차도 힘들기 때문에 요 연습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. 메트로놈이나 좋아하시는 음악을 틀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오른손 왕복 운동을 하는 건데요.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메트로놈을 틀고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한 박자에 네 번씩 올라올 때 피크가 걸리지 않고 부드럽게 올라올 수 있도록 자 여기까지 잘 되시면 이제 잽잽이 연습할 준비가 되신 건데요. 혹시 예전에 절대음감 게임 같은 거 기억하시나요? 뭐 탕수육, 당수육 이런 식으로 어떤 한 글자를 크게 말했던 거 그거를 잽잽이 연습에 적용하시면 됩니다. 어떻게 하냐면 잽잽이를 한 박자를 네 개로 나눈 음표로 연주했는데 그거를 각각 악센트를 주는 거예요. 무슨 말씀이냐면 첫 번째 악센트 그 첫 번째를 특히 세게 치는 거 두 번째 악센트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은 네 번째 요렇게 해서 이제 어떤 걸 세게 치고 약하게 치는 게 자연스럽게 되도록 연습을 해보는 건데 메트로놈 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악센트 메트로놈에 맞춰서 이게 잘 되면 두 번째 다운 업 세 번째로 가볼까요? 왼손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뮤트 잘 해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악센트만 가지고도 리드미컬한 연주가 되도록 준비를 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자, 여기까지가 준비가 되시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여기는 이제 로스볼튼 강의 내용에 있는 것처럼 소리를 첫 번째 내고 나머지는 뮤트 그 다음 소리를 두 번째 내고 나머지 뮤트 이런 식으로 아까 악센트 연습했을 때처럼 그 아까 탕수육, 당수육 이것처럼 소리 내는 구간, 안 내는 구간을 나누는 거예요. 악센트는 어떤 걸 특히 세게 치고 이런 걸 연습했다면 이번에는 소리를 내고 안 내고를 연습하시면 됩니다. 근데 이제 코드를
보통 잽잽이 한다고 하면은 이런 E9 같은 요런 거 연습을 하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. 한 번에 이 손가락이 세 개를 눌러야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A7 코드 검지손가락이 5번 플랫을 발에로 다 눌러주고요. 그 다음에 약지가 7번 플랫, 5번 줄에 7번 플랫, 그다음 중지가 3번 줄에 6번 플랫. 그래서 이렇게 생긴 A7 코드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겠습니다. 악센트랑 똑같은데 차이점은 소리를 내고 안 내고의 차이점입니다. 1번 패턴은 요런 식이고 2번 패턴 요런 식으로 세 번째는 네 번째 자 요거를 메트로놈에 맞춰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요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1번 요거를 이제 좋아하시는 곡 같은 거에 맞춰서도 하셔도 돼요. 메트로놈에 맞춰서 메트로놈을 잘 들으면서 자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자 2번 시작. 다운업을 유지하면서 다운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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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업. 이제 3번 가보겠습니다. 약간 레게 같은 느낌이죠. 1,2,3, 1,2,3,4, 1,2,3, 1,2,3,4. 마지막은 4번. 1,2,3,4, 1,2,3,4. 메트로놈에 맞게 1,2,3,4 1,2,3,4 자 요렇게 해서 처음에는 아무 코드 없이 왕복 운동을 했다가 그 다음은 이 상태에서 악센트를 넣었다가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악센트 대신에 코드를 연주하고 안하고로 구분하는 요런 방식으로 잽잽이 연습을 발전시켜 나가시면 됩니다.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